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건 이쪽에 놓고, 요건 이렇게. 소리야, 뭐 하고 있어? 나 악기 친구들에게 보낼 선물 상자를 정리 중이었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네, 편지를. 어? 아차! 내가 편지를 집에 놔두고 왔나 봐. 금방 집에 갔다 올게. 나도. 좋아. 이제 악기 친구들에게 보내기만 하면 끝! 어? 내가 열심히 정리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야? 혹시 악기 몬스터가 왔다 간 게 아닐까? 그런가? 한번 확인해보자. 자들아! 몬스터 폰! 근처에 악기 몬스터가 있습니다. 저쪽이야! 깔끔하고 정리된 것들은 정말 싫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최고야! 소리소리 공격! 고깔이 다 쓰러졌네. 이거 언제 다 세우지? 이거 하나만 올리면 완성. 내가 힘들게 쌓은 장난감이 다 무너져 버렸네. 악기 몬스터 나빠. 다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걸 보니 기분이 더 좋아지네. 더 많이 많이 퍼져라. 소리소리 공격! 악기 몬스터의 힘이 더 강해졌어. 우리가 빨리 막아야 해. 잡아라! 몬스터 폰! 안 돼! 악기 몬스터를 잡았다! 알쏭달쏭 호기심망으로 출발! 후! 이제 이 알쏭달쏭 호기심망에서 어떤 악기인지 살펴볼까? 어? 잠깐! 이 악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악기 아니야? 맞아. 피아노잖아. 꽤. 그래, 피아노. 피아노는 많이 들어봤지만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던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한번 관찰해보자. 피아노는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는 악기야. 건반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뉘어 있는데 참 많지. 어, 이건 몇 개나 될까? 놀라지 마. 무려 88개나 된대. 그만큼 덩치도 큰 피아노의 몸은 나무로 만들어졌어. 이 커다란 몸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 빨리 듣고 싶다. 우리에게 익숙한 피아노. 나도 피아노는 칠 수 있어. 한번 들어볼래? 소리 대단해. 근데 피아노는 어떤 종류의 악기야? 어? 어, 그건 이름은 아는데 무슨 악기더라? 띵동.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저격박사 띵동. 건반을 눌러 소리내는 악기를 건반악기라고 하는데 피아노는 대표적인 건반악기예요. 88개의 건반을 이용해 높고 낮은 음을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답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음도 낼 수 있지. 어? 소리야,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피아노 안쪽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피아노 안쪽? 어디 봐봐. 여긴 엄청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
긴 줄도 있고 줄 아래마다 긴 나무 막대들도 있어. 이건 어디에 쓰는 거지? 내가 다시 한번 피아노 건반을 눌러볼 테니까 잘 봐봐. 손망치가 피아노 줄을 건드리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띵동. 피아노는 줄을 울려 소리내는 악기예요. 건반을 누르면 그 끝에 달린 동그란 머리 모양의 손망치가 피아노 줄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거랍니다. 어? 저길 봐! 악기 카드가 완성됐어! 하지만 이번엔 우리들도 이미 악기 이름을 알고 있지. 우리 함께 이름을 불러볼까? 좋아! 이 악기의 이름은? 이름은? 하나, 둘, 셋! 피아노! 건반을 88개나 가지고 있는 피아노는 어떤 소리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 띵동! 저에게 듣고 싶은 소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피아노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 나는 시냇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 깨깨. 알겠습니다. 피아노가 들려주는 천둥과 시냇 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다양한 느낌의 소리를 낼 수 있구나. 굉장해, 굉장해, 꽤꽤. 띵동, 맞습니다. 게다가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과 달리 여러 음을 한꺼번에 내는 화음도 연주할 수 있고 건반뿐만 아니라 피아노 아랫부분에 있는 페달도 쓸 수 있어요. 페달?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이상한 게 있네. 한번 눌러볼까? 피아노 소리가 바뀌었어. 그럼 다시 발을 떼면 페달을 누르면 피아노 소리가 울려서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 피아노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악기인 것 같아. 맞습니다. 피아노는 모든 악기들과 어울리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악기랍니다. 그럼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피아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음악 같이 들어볼까? 피아노, 너의 소리를 들려줘! 88개의 건반으로 줄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건반악기. 높은 음도 낮은 음도 내고 페달로 다양한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악기의 이름은 피아노. 피아노의 소리를 더해 오소리송을 연주해볼까요?
이것 봐.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악기 카드야. 엄청 많지? 와, 정말 많네. 대단해, 깨깨. 오늘은 우리가 모은 악기 카드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음악을 만들어 볼 거야. 어? 저 친구가 고민이 있나 본데? 우리가 도와주자. 어떡하지? 친구야, 무슨 일 있니? 다른 친구들은 다 줄넘기를 잘하는데 나만 자꾸 발에 걸려서 속상해. 우리 친구가 기운을 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밝고 씩씩한 소리를 내는 악기는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알아. 바로 금관악기잖아, 깨깨. 오, 그래. 맞아. 밝고 씩씩한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 그렇다면 트럼펫, 트럼본, 호른. 좋아. 너희들의 소리를 들려줘. 트럼펫, 트럼본, 호른. 씩씩한 음악을 들으니까 나도 줄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 성공이야! 우와! 역시 음악의 힘은 위대해. 또 음악이 필요한 친구를 찾아보자. 아, 아기가 자야 할 시간인데 자꾸 울기만 하네. 뚝! 이제 자야지. 어떡하지? 저길 봐. 아기가 잠을 자지 못하네.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 수 있게 해주는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 바이올린 가족에게 맡겨보는 건 어때? 오, 좋은 생각인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너희들의 소리를 들려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어머, 음악을 듣고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었네. 아, 모서리 타는데 고마워요. 친구들 없이 혼자 노니까 너무 심심해. 어디 신나고 재밌는 거 없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심심할 땐 즐겁고 흥겨운 음악이 최고지! 즐겁고 흥겨운 음악? 응! 즐겁고 흥겨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어떤 게 있을까? 둥둥둥둥! 찰랑찰랑! 다 악기지! 그래! 얘들아! 너희들의 소리를 들려줘! 큰 북, 작은 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얘들아. 이번엔 내가 연주할래. 나도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내 차례라고. 오, 얘들아, 싸우지 마. 이번엔 우리 모두 다 함께 연주를 해보는 건 어때? 어, 오호. 좋아. 좋지? 그래, 그래. 자, 그럼 모두 함께 연주 시작! 귀가 아파. 얘들아, 그만! 어째서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지? 그건 내가 도와줄게요. 어? 누구세요? 나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하나의 음악으로 모아주는 지휘자예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내가 악기 카드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줄게요. 좋아요. 악기 카드들과 함께 출발! 오케스트라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연주를 위해 저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답니다. 먼저 왼쪽부터 피아노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부채꼴로 펼쳐진 현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있습니다. 중심에는 목관악기가 위치하는데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금관악기가 위치하는데요. 홀은 트럼펫, 트롬본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는 타악기들이 위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박자를 맞춰서 우리 함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멋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오케스트라 최고! 맞죠, 맞죠, 깨깨. 악기도 찾고 음악도 배우고 정말 즐거운 모험이었어. 오소리 탐험대 잃어버린 음악 찾기 대 첩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여러 악기들이 모두 모여 조화롭게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오소리송을 들어볼까요? 몬스터로 바꿔버린 악기들을 모아 음악을 찾아내다니! 오소리 탐험대, 두고 보자! 좋아요! 오소리 소리와 악기
구강나라 임금님의 생일 잔칫날. 악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서 또 음악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나만 빼고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군. 가만두지 않겠다. 자양! 조용히, 또 악기들을 몬스터로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없지. 오소리 땅업내 출동! 이쪽에 있나? 아, 여기도 없네. 너희들 수상하군. 우리 마을에서 처음 보는 애들인데? 저희는 오소리 탐험대인데 악기 몬스터들을 찾고 있어요. 여길 돌아다니려면 네. 이 마을에서 힘이 가장 센 나랑 줄다리기 시합을 해서 이겨야 한다고. 줄다리기? 시작! 뭐지? 줄이 늘어나 버렸어. 아무래도 악기 몬스터 때문인 것 같아. 몬스터 폰을 써봐. 응? 찾아라! 몬스터 폰! 근처에 악기 몬스터가 있습니다. 저쪽이야! 소리도 길게. 물건도 길게. 무엇이든 길게. 이대로 있다간 우리도 길게 늘어져 버리고 말 거야. 안 돼. 잡아라! 몬스터 폰! 악기 몬스터를 잡았다. 알쏭달쏭 북침방으로 출발! 이번 모험의 처음부터 만나볼 악기가 두 개나 되네. 이 알쏭달쏭 호기심 방에서 어떤 악기인지 살펴보고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자. 두 악기는 생김새가 비슷하네. 둘 다 몸이 길쭉하고 나무로 되어 있어. 그리고 몸통엔 줄이 달려있네. 먼저 이 악기부터. 줄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12개나 돼. 자세히 보니까 작은 나무 기둥들이 줄을 받치고 있어. 줄을 쭉 따라가면 칭칭 묶여져 있는데 그 뒤에 또 줄들이 잔뜩 연결돼 있어. 나머지 악기도 살펴보자. 이건 한눈에 봐도 줄이 아까보다 적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여섯 개인데다가 그 아래 길고 네모난 모양의 나무 받침들이 있어. 여기 아까 본 새발 모양 나무 받침도 있네. 이것도 아까 악기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줄뭉치들이 있어. 이것도 연주할 때 쓰이는 걸까? 알쏭달쏭 궁금해. 이 두 악기는 비슷한 점이 많네. 나무로 된 길쭉한 몸에 줄도 여러 개 있잖아. 맞아. 꽥꽥. 이 악기들은 어떻게 소리를 낼까? 내 생각엔 이 줄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것 같아. 이렇게 줄을 튕기면 우와! 진짜 소리가 나네. 줄이 튕기면서 울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예뻐. 꽥꽥. 그럼 이번엔 이 악기의 소리도 들어보자.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줄을 튕기면 되겠지. 생각보다 소리도 작고 줄이 잘 튕겨지지 않네. 딩동, 제가 알려드릴게요. 척척박사 딩동! 이 두 악기는
모두 줄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예요. 그 중에서도 줄을 튕기는 발현악기인데요. 줄이 좀 더 굵은 이 악기는 손가락이 아닌 술대라는 막대기로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낸답니다. 술대? 아, 바로 이거구나. 손가락이 아니라 이걸로 줄을 튕긴단 말이지. 어디? 우와! 손가락으로 줄을 튕겼을 때보다 훨씬 소리가 크고 잘 들리네. 소리야, 저기 봐. 악기까지들이 완성됐어. 이 기다란 두 악기의 이름은 뭘까? 이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과 검은고. 이건 가야금, 이건 검은고. 이름도 똑같이 세 글자씩이네. 비슷한 듯 다른 두 악기의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두 악기 모두 나무 받침까지 이어지는 줄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음이, 길수록 낮은 음이 나네. 맞아요. 줄을 잡고 길이를 조절해주는 이 나무 받침을 안족이라고 하는데, 기러기 발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또 검은고에만 있는 이 네모난 나무받침은 괴라고 부르고, 손으로 짚어서 줄의 길이를 조절하면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답니다. 이때 줄이 느슨하면 잘 튕겨지지 않아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묶어놓는답니다. 아, 이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음을 완성하는 거구나. 네, 그럼 가야금이 들려주는 음악부터 감상해볼까요? 부드럽고 가벼운 소리가 나네. 통통 튀었다가 길게 이어지기도 하고 참 여러 소리를 가졌어. 띵동. 가야금은 줄을 뜯어서 소리 내기도 하지만 줄을 흔들어서 길게 떠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줄을 눌러서 꺾는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 검은고는 어떨까? 띵동, 얼른 들려줘. 검은고는 가야금보다 더 낮고 굵은 소리가 나. 술대로 줄을 하나하나 뜯거나 내리치면서 만드는 소리라 그런지 투박하지만 멋스러움이 느껴져.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검은고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좋아하는 악기들 중 하나였답니다. 그렇구나. 부드럽고 경쾌한 소리로 귀를 즐겁게 하는 가야금. 보다 묵직한 소리로 멋진 음악을 선사하는 검은고. 이렇게 오늘도 악기가드 완성! 줄을 튕기거나 뜯고 쳐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들의 이름은 가야금, 그리고 검은고! 가야금과 검은고로 오소리송을 연주해볼까요?
모서리가 좋아하는 뻥튀기. 우리야 한 입 먹을래? 냠냠. 우리 한 입. 모서리 두 입. 맛있다. 나 이걸로 하트 모양 만들 수 있는데 볼래? 짠! 하트 모양 뻥튀기 완성! 우와 진짜 예쁜 하트 모양이네. 그치? 나 별 모양도 만들 수 있다. 이제 한 입만 더 베어 먹으면 완성! 어? 뭐야? 별 모양이 부서졌잖아. 어? 뭐야? 하트 모양도 부서졌잖아? 아,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갑자기 뻥튀기가 부서지다니. 악기 몬스터의 짓인 것 같아. 악기 몬스터? 확인해보자. 찾아라! 몬스터 폰! 근처에 악기 몬스터가 있습니다. 저쪽이야! 하나도 남김없이 부셔부셔 거칠게 쓱싹쓱싹. 그래가지고 부서지겠어? 더 날카롭게 소리내야지. 이렇게! 악기 몬스터들 소리 공격 당장 멈춰! 너가 우리 친구들을 잡아간다는 옷소리 잘 만났다. 소리소리 소리, 공격! 훗! 이 정도쯤이야. 이젠 내 차례야. 잡아라! 몬스터 폰! 악기 몬스터를 잡았다. 알쏭달쏭 호기심 방으로 출발. 짠! 이번엔 굉장히 거친 악기들이었어. 어떤 악기인지 살펴보고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자. 좋아 좋아. 작은 악기부터 살펴볼까? 이 악기는 마치 음표처럼 생겼는데? 작고 동그란 통에 긴 막대가 이어져 있어. 통은 한쪽이 텅 비어있네. 긴 막대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동그란 막대 기둥이 두 개나 꽂혀 있어. 이건 뭐지? 통하고 막대 기둥들 사이에 줄이 있네. 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이걸로 연주를 하는 걸까? 나머지 악기도 살펴보자. 어? 이 악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기다란 나무 몸통에 여러 개의 줄들. 아, 그래! 저번에 봤던 가야금과 거문고랑 비슷해. 줄 아래에 있는 새 발 모양의 나무 받침이나 줄이 헐거워지지 않게 당기는 줄뭉치는 가야금과 거문고랑 비슷한데. 이 악기의 정체가 뭐지? 알쏭달쏭 궁금해. 이번 악기들은 보면 볼수록 궁금한 점 투성이야. 먼저 이 악기를 보면 줄이 딱 두 개야.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 줄을 움직여보는 게 어때? 꽤꽤. 줄을? 그럼 손으로 줄을 튕겨볼게. 소리가 잘 나지 않네.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건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띵동,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째 박사 띵동! 이 악기는 활로 줄을 문질러 소리내는 차련악기예요. 주아라고 불리는 작은 막대 기둥에 줄이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으니 한번 활로 문질러 보세요. 아, 이 활을 이용해 연주하는 거였구나. 바이올린처럼. 그런가 봐. 얼른 활로 문질러봐. 꽤꽤. 이렇게 잡고 오, 이건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나는구나. 그렇다면 다른 악기는 어떨까? 이 악기는 아무리 봐도 가야금과 거문구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럼 혹시 가야금처럼 줄을 손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글쎄, 한번 해보자. 소리가 조금 나긴 하지만 가야금보다 줄이 더 두껍고 단단해서 손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
첫 번째 악기처럼 소리 내는 걸 도와줄 다른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띵동, 맞습니다. 이 악기도 첫 번째 악기와 마찬가지로 찰현악기. 활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아, 어쩐지. 이번엔 활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볼까? 우와! 이건 첫 번째 악기보다 더 굵고 낮은 소리네. 악기까지가 완성됐어! 활을 이용해 연주하는 이 두 악기의 이름은 뭘까? 이 악기의 이름은 해금과 아쟁! 활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들이 해금과 아쟁이었구나. 그런데 해금은 줄이 두 개뿐이잖아? 그럼 음도 두 개밖에 내지 못하는 걸까? 띵동! 아니에요. 해금은 줄을 잡는 손의 위치와 줄을 당기는 세기에 따라 다양한 음을 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우와! 두 줄로 이렇게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다니! 신기해! 악기엔 어딜 잡아야 하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데 말이야. 맞아요. 해금은 그만큼 정확한 음을 내기가 어려워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악기랍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악기였어. 이런 해금으로 연주하는 음악은 어떨지 궁금한데? 부탁해, 딩동! 띵동! 해금을 빠르게 연주하면 신나고 경쾌한데요. 느리게 연주하면 구슬프게 들리기도 한답니다. 오, 정말 그렇네. 신기해. 그럼 아쟁은 어떤 악기일까? 아쟁은 해금과 똑같이 활을 이용해 소리를 내지만 해금보다 소리가 훨씬 크고 굵어. 맞아요. 아쟁이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 중 가장 낮은 소리를 낸답니다. 아쟁이 연주하는 음악 함께 들어볼까요? 소리를 내는 해금과 낮고 무거운 소리를 내는 아쟁. 그럼 이렇게 오늘도 악기 카드 완성! 활로 줄을 문질러 연주하는 찰현악기. 각각 높고 낮은 소리를 내는 이 악기들의 이름은 해금 그리고 아쟁. 해금과 아쟁을 더해 오소리송을 연주해 볼까요?